안녕, 식감이 좋은 영어 학습 아상 영어다. 오늘은 23번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 If you want to protect, 만약 여러분이 보호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신을 from colds and flu니까 감기와 독감으로부터 regular exercise, 규칙적인 운동은 maybe 뭐뭐일지도 모른다. The ultimate immunity booster, 궁극적인 즉 최고의 면역력 촉진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 단어 외워야 돼. 연구가 보여줘왔다. 대절 전체를 보여줘왔다인데 뭐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적절한 에어로빅 운동이 can help 반감을 시켜줄 수 있다인데 뭘 되는 그 이상을 반감시켜주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Your risk 여러분의 위험을 반감시켜주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한 위험? Respiratory infection이니까 호흡기 감염 그리고 다른 흔한 겨울 질병에 대한 여러분의 위험을 반감시켜주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when you feel sick, 여러분이 아플 때 이야기는 변경된다 하니까 아플 때는 운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exercise, 운동은 아주 좋아 예방에는. 하지만 그 운동은 can be lucifer, 뭐 좋지 않아. 테라피, 치료에는 좋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 D, 뭐 데이비드, 뭐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짱이야. 여기 휴먼 퍼포먼스 랩의 짱. 그 다음에 연구는 보여준다. 대절 전체를. 즉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Moderate exercise. 적절한 운동은 have no effect on.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지. 지속성 그리고 심각성. 흔한 감기의 지속기간이나 또는 어떤 심각성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지. If you have,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독감이나 다른 형태의 열을 유발하는 요 단어 외워야 돼. 전신 감염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운동은 늦춰주게 된다. 회복을. 그러므로 운동은 is a bad idea. 나쁜 생각이다. 여러분의 immune system, 여러분의 면역 체계는 is working, 일을 하고 있다.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인데 이제 work overtime 한 큐에 외워. 그래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싸우기 위해서 감염을 싸워서 떨쳐내기 위해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면 운동은 어떤 거냐면 운동도 스트레스라는 거야. 신체적 스트레스의 한 형태인 이 운동도 운동은 만든다. makes that task 그 임무를 어렵게. 이 임무가 뭐야? 그 임무는 그렇지. 싸워서 이기는 거. 감염과 싸워서 이기는 그 임무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면역체계는 초과 근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럴 때는 운동을 해버리면 면역체계가 초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질병과 싸워, 감염과 싸워서 이기는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드니까 아플 때는 쉬라는 거겠지.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이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걸로 완전히 만들도록 해. 그리고 추천과 구독하기 눌러주고 안녕.